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대부분 다른 분들도 우리 제자 말고 일반인 분들도 늘상 똑같잖아요. 똑같다고 보면 돼요. 무당이라고 특별한 거 없고 제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없고 각각 가는 길이 틀릴 뿐이지 똑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새벽 5시 우리 묘시에 일어나면 옥수 갈고 아침 기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손님 상담하고 상담 없을 때는 주로 기도 가고 제가 생각보다 이제 짬이 있을 때 가까운 산이라도 자주 가려고 해요. 그나마 산에 갔다 오면 마음이 많이 내려놓게 돼요. 산에 가면 뭘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명기나 뭐 기운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 저 반성하러 많이 가는 편이에요. 그렇게 갔다 오면 한 며칠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전에는 이게 시간을 늘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서 사실 진시 7시 네네. 7시에 기도를 드렸는데 알람을 한 5개를 맞춰놓고 자죠. 그럼 꼬집어. 일랄. 한 번씩 귀여운 우리 동자님이 와서 깨워줄 때 많습니다.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. 무조건은 아닌데 조금 30분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묘시라는 게 꼭 5시뿐만 아니라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거든요. 그 사이는 항상 한다고 그건 지킵니다. 근데 딱 5시는 아닙니다. 그러면 거짓말입니다. 장기 기도를 21일 목 잡고 들어갔었는데요. 혼자서 여자 혼자 몸으로 기도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. 기도를 하루에 6번을 들어갔어요. 그 당주님이 40년 동안 내가 악바리처럼 기도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얘기했어요. 21일 기도 들어가기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고 신의 길로 가면서 제가 못 깨우친 거 제가 몰랐던 거에 반성과 제자가 힘들다 보면 누구나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힘들다 보면 절실하잖아요. 저도 힘들다 보니까 정말 기도를 2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 제자가 한 번에 기도를 빠지게 되면 보통 기본 1시간이에요. 그러면 쉴 타임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. 참 무식한 게 그 자리에 앉아서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. 초여름에 들어갔었는데 좀 해가 떠 있으면 한참 해 떠갖고 뜨거울 때 그냥 산신에 가는 그늘에 사면 됐긴데 무식하게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어가지고 기도가 끝나면 여기가 이제 햇빛 알러지가 생겨갖고 완전히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 열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. 바로 들어가고 찬물에 안 씻으면 이 몸을 열을 안 식혀주면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. 무식하게 기도했어요. 맨 마지막에 21일 기도 갔다가 마지막 날 내려올 때 정말 좋을 줄 알았거든. 더 있고 싶고 왜냐면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바깥에 무슨 근심 걱정이 전혀 안 떠올라. 아무 생각이 없어. 그냥 산만 봐도 즐겁고 물만 봐도 즐겁고 내려올 때는 정말 아쉬워서 펑펑 울면서 내려왔습니다. 바로 먹었죠. 바로는 아니고 그 다음날 고생했다고 우리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습니다. 근데 먹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안 먹던 고기를 먹으니까 잘 자랬습니다. 배가 아파서